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에어로 이용한 못입니다. 이걸 타카라고 하는 말이 왜? 돌 때 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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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딱 총소리 나서 타카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원래 이 원리는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나사봇을 박을 때 이렇게 하나씩 박죠. 맞죠? 이렇게 하나씩 박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전기를 이용한 겁니다. 맞죠? 하지만 이거는 뭘까요? 뭐예요? 공기의 힘으로 지금 돌아가죠? 소리 공기. 그런데 자, 가까이 올게요. 친구들 오세요. 자, 이런 못의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사용 용도가 다 다르겠죠. 자,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 스테플러입니다. 디귿자. 자, 여러분들 사용 요령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직접 여러분들 쓸 겁니다. 자, 먼저 이 알이 없어야 됩니다.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안 보는 방향으로 자, 이걸 땡기고 넣고 다시 닫아줍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바람이 생기죠. 자, 제끼고 완전 제끼고 넣고 홈에 걸어서 닫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알을 충전합니다. 당연히 어떻게? 사람 없는 방향에서. 자,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못이 이 길이가 여기 보이는 이 길이가 얼마나 바뀔까요? 이렇게 감통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가 까딱하는 순간에 손을 뚫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뚫었죠. 튀어나갔죠. 그래서 이걸 박을 때는 절대 손 옆에 있어야 됩니다. 선이 꼬여다니게 돼요. 그래서 항상 선은 여유있게 내 오른쪽에서 네, 이렇게 있다가 계속 걸리겠죠. 몸에 선은 항상 내 뒤로. 그리고 난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자, 보세요. 바뀐 게 보입니까? 이 핀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이 디귿자는 어떤 용도 있을까? 어떤 용도예요? 예, 서로 다른 부재가 이렇게 만났을 때, 만났을 때 이렇게 박는 겁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자, 예시를 들게요. 잠깐만, 정신. 내가 이 벽에 이런 게 있다고 싶습니다. 도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석고보드 또는 하판을 붙이겠죠. 이걸 어떻게 보지 않을까요? 일일이 못을 칠까요? 아니요. 보세요. 이 상태를 맞추고 여기요. 왜? 이런 못이 이만큼 바뀐 거예요. 맞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이게 잘못 박혔을 때 눈에 튕기죠? 그래서 이 보안경은 필수로 끼는 겁니다. 이유가. 왜? 보안경을 끼는 이유가 뭐야? 눈을 보안해요. 아시겠죠? 꼭 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무조건 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용을 다 했다. 먼저 알부터 빼세요. 그리고 사람 운동해서 뺍니다. 그 상태 이렇게 보관하는 거예요. 자, 정말 이렇게죠? 예. 이거는 이렇게 큰 못을 박습니다. 나무 못. 이거는 뭘까요? 무슨 용도일까요? 콘크리트. 자, 장착. 자, 먼저 알부터 넣는가? 아닙니다. 항상 알이 피어 있습니다. 에어 장착하겠습니다.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안전장치. 이거는 어딘가에 눌렀을 때 솔로 이렇게 다르죠? 진짜 대폭입니다. 이게 압이 차서 이렇게 쏘는 거예요. 얼마나 위력인지 보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아, 자, 사람. 뚫을까요, 안 뚫을까요? 뚫을까요, 안 뚫을까요? 그냥 뚫습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총을 쏠 때 보면 이게 있습니다. 단발, 연발. 연발 위험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락을 걸면 안 돼요. 혹시나 유용하다가 만지면 안 눌려지죠. 총하고 똑같아요. 자, 다시 한번 쏘겠습니다. 그냥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콘크리트를 뚫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이런 게 없으면 내가 벽에다가 나무를 박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콘크리트 못으로 때리면 정말 힘들겠죠. 이거는 그냥 땅, 땅, 땅 끝입니다. 자, 분리하는 방법. 사람 없는 방향. 그 전에 알. 알부터 빼고 사람을 방해해서 지금 압에 느끼죠? 압을.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공기의 힘으로 한 발씩 쏘는 거잖아. 근데 이런 게 뭐 있어요? 자, 뭔가 이상하죠? 뭘까요? 뭘까요? 지금 고장났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이 알이 하나 막혔습니다. 여러분들 스테플러 알죠? 스테플러 쓸 때도 날이 한 개 막혀있습니다.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자, 가까이 보세요. 만약에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 고쳐야 돼요. 이 기계를 사면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육갈 렌치, 기름. 기름은 왜 쓸까요? 공기의 힘으로 하다 보니까 이 안에 윤활유 역할입니다. 자, 정말 막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걸 육각이라고 하죠. 자, 여기에 하나 박혀있습니다. 맞죠? 안에. 자, 박혀있죠? 맞죠? 이것 때문에 지금 고장난 겁니다. 이렇게 고친다?
절대 안 됩니다. 에어는 먼저 분리하고 이걸 빼줍니다. 다 됐으면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 용도로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몸모양이에요. 맞죠? 이거는 못이에요. 이렇게 머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사를 할 때 보면은 좋은 문제가 있는 것을 못 자고 있으면 좋을까 하는 거예요. 못 자고 없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런 모양의 핀이 있습니다. 이거는 핀 전용이에요. 자, 핀 전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디가 좁히다는 건 나오겠죠. 화살표 방향이 됐습니다. 자, 먼저 장착해 보겠습니다. 알 없는 각이라고요? 안 되죠? 왜? 똑같아요. 안전장치였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알 방향. 자, 쏘겠습니다. 자, 보이죠? 이게 보이나요? 이게 눌려져야지만 박힙니다. 이렇게 길게 들어가요. 얼마나 센지. 그러면 이걸 이렇게 상태에서는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박은 상태에서 쏘겠죠. 여러분들 뺄 때는 어떻게? 날을 다 빼고 이렇게 열어놓고 빼세요. 이해하시겠죠? 자, 선생님이 총 네 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콘크리트까지 뚫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못도 뚫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혼미할까요? 왜 이렇게 혼미할까? 이유는 딱 하나. 다양한 걸 넣을 수 있습니다. 더 큰 것도 넣을 수 있습니다. 봅시다. 훨씬 긴 거, 여기까지 넣을 수 있겠죠. 맞죠? 이거의 장점은 안전히 할 수 있다는 거. 뭔가에 눌려야지만 쏠 수 있는 거. 연발도 가능한 거. 따닥, 따닥. 이거는 일반 못. 일반 이렇게 짧은 못을 박는 거. 이거는 이렇게 짧은 모양 핀 또는 이렇게 긴 모양. 그래서 하사핀 모양이 있습니다. 핀 타카, 콘크리트 타카, 못 타카, 핀 타카.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 디귿자 스태플. 보시면 이거를 그냥 쏩니다. 그냥 쏘는 거예요. 그냥 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해요. 안전장치가 없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뭔가 눌려야지만 가고 싶어요. 이 안전장치는 뭘까요? 안 됩니다. 이걸 제끼고 해볼까요? 안 되죠? 제끼고 이걸 제끼 상태에서 고쳐졌죠? 소리가 다르죠? 이거는
그냥 안 됩니다. 하지만 됐을 때 소리 나죠. 연발해 볼까요? 이게 진짜 한 번에 제대로 어마어마해요. 항상 여러분들 이게 박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만 먼저 내가 원하는 기계를 썼을 때 먼저 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비운 상태에서 열어둔 상태에서 사람 없는 방향으로 장착하고 한번 합니다. 군대에서 총 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핀을 놓고 사람 없는 방향으로 이때도 조심해야 돼요. 놓고 보안경 꼭 쓰시고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거는 손 한번 빠꾸 나버리면 정말 뼈를 또 간통해버릴 거예요. 이거 살상입니다. 맞죠? 이거 살상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망했습니다. 이 기계를 다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군대에서 총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 오전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